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탐사를 시작해볼까요? 하지만 가기 전에 말 안 했는데 저 조수석 창문 뚫려있거든요? 조수석 창문 하나 빼갑시다. 아! 이거 표준 차량 정비가 필요해? 왜? 대형 종류면서? 얘는 대형이면서 표준이네요. 스파하겐. 야, 빨리 이맵 지도 같은 게 있으면 좀 좋겠네요. 하는 김에 차량 정비 레벨을 이걸로 좀 올릴까? 오. 서점을 찾아볼까요? 그쵸. 아까 학교가 있긴 했는데, 거기서 챙겨방금 챙기긴 했는데, 지금은 레시피 이런 게또 필요하니까 서점을 꼭 들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봅시다. 차량 정비 레벨이 좀 요구되는지 볼게요. 차량 정비 연습은 생각하고 있긴 한데, 필수가 아니면 안 챙겨도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다 금속 용접만 필요한 거야? 아, 근데 이거를 또달 때는 또 얘기가 다르지. 아, 근데 이걸로 달긴 해, 이건. 차량 정비 레벨 좀 볼게요. 좀 낮긴 해. 4렙까지는 그래도 찍어야겠지. 융합 정도 돼야 되네요. 아, 여기 적힌 거 말고도 더 필요한 게 맞아요? 여기 금속 용접 레벨만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보군요, 역시. 차량 정비가. 아니면 설마, 이게 금속 용접 6레벨 필요하다는 거를 차량 정비로 보신 건가? 일단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털어먹자. 한 게임 시간으로 2시간 쓰고 마는 것 같으니까 12시에 행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끝났어? 가죠. 킬 스위치 패스 만들어 볼까? 이렇게 조금 평화로워 보이는 것도 킬 스위치 앞에선 괴물로 변하는 법이지. 뭐야, 앞길 막고 있잖아. 봅시다. 여기 인근에 뭐 TV나 이런 게 많은 장소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컴퓨터 정확히는 오피스 건물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저건가? 이 근처에서 내리면서 좀비 잡으면서 찾아보죠. 여기? 여기 컴퓨터가 있어 보이긴 해. 뭐야, 컴퓨터 없이 하네? 저런. 정수기 하나 더 있고요. 아, 내가 분해한 건가, 여기서? 있었는데 내가 분해한 느낌? 자, 다음 마취체 나와주세요. 데미지가 별로인가요? 아니요, 금방 붙어줘요.
순식간에 부서져요. 눈 깜짝하고 뜨면은 부서져 있습니다. 내보다 소유분이요. 그래서 용접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계를 건너뛰는 거죠. 차근차근 밟기보다는 어차피 용접 레벨 올리면은 훨씬 단단한 카타나 나오니까. 가장 기본적인 카타나 정도는 무기가 없을 때 쓸만했을 텐데 중간 단계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수련용 카타나가 중간 단계거든요. 걔가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걔 올릴 정도면은 왠지 그냥 용접 레벨 올려가지고 금속 카타나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재 카타나가 두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하고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오이. 이쪽에도 있던가? 세이프하우스. 단지 세이프하우스였나? 오 깜짝이야. 단지 세이프하우스였지. 잠깐만. 이쪽은 역시 조금 애매한 느낌? 오른쪽인가? 저 건물인가? 학교였잖아. 아 맞다 학교였지. 나만의 지도를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다닌 곳 다 기록하는 게 나을지도. 어? 발전기. 발전기는 챙길만 해요. 목재 카타나. 아니요, 그 TV에 컴퓨터 많은 곳 얘기하는 거였어요. 내가 한번 컴퓨터 많은 곳 보면서 지나갔을 텐데 여긴가? 컴퓨터 여기네. 아 여기야 여기. 찾았어. 내가 여기를 전기를 밀고 오겠다 이런 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뭐야 레벨업 했어? 벌써? 뭐가 레벨업 한 거야? 아 눈숙한 달리기? 컴퓨터로 올리는 게 좀 빠릅니다. 여기 있다. 소음 발생기도 슬슬 빨리 뽑아가지고 무쌍을 찍고 싶기 때문에. 발전기는 내 쪽은 왜 전기가 들어오는데 얘는 왜 쓰냐. 기름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끊기면은 주유소에 전기가 보급되어야 되거든요. 그때 쓰입니다. 아무래도 내 차량 기름이 없으면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전기도. 챙겨둬야지. 뭐 옆에 있으면 약간 윌슨 같은 느낌이 있긴 해. 내 잠잘 때 옆에 딱 여기 두잖아요. 잘 보면 윌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약간 동료 같은 느낌? 좋아요 갑시다. 뭐야 이거 마치 때 왜 이렇게 내구도 쪽이야? 저건 새로 꺼낸건데? 일단 위쪽 도로를 쭉 달려보겠습니다.
비교적 여기가 그나마 좀비가 좀더 많은 지역으로 설정된 것 같거든. 옆에 그냥 민가겠지? 그냥 위로 쭉 한번 달려볼까? 나가는 길 같은 느낌? 요 맵은 지도가 없나? 그런 거 같은 느낌도 있고요. 편의점은 근데 많이 둘러보진 못, 그 편의점이 애초에 많이 없어가지고, 거기 선반을 뒤져볼 수가 없었어요. 편의점은 뒤져봤는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나오진 않았고, 이 맵에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도로 찾는 모험. 일단 점점 생활이 편리해지긴 해. 무기도 좀 나오고, 전용 차량도 있고, 차 안에서 잠도 잘수 있고, 차 안에서 물도 마실 수 있고요. 점점 편안해지긴 해. 요런 게 존버들의 묘미인 것 같아요. 점점 삶이 안락해져. 이번엔 이 맵을 또 환하게 다니면 더 좋겠죠? 지도로 찾아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여기 길은 좀 위험할 것 같다. 위로 쭉 가보자. 반갑습니다. 마굴 대기 중. 오케이, 마굴 나오면 쓸어 제끼긴 해야지. 오, 잠깐! 이 아픈 결계로 막혀 있어. 와, 그 아픈 지옥이다. 챗 결계인가? 결계는 어쩔 수 없죠. 뒤로. 그럼 반대로 내려가 봐야겠네요. 쭉 내려가서 일단 이쪽에 중심가 같긴 해. 아무리 그래도 이번 반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빠르게 중심가 쪽으로 가야 한다. 서점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어. 학교를 들리긴 했는데 맛없는 학교였어요. 책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전설 무기로 얻었죠. 그렇긴 해. 또이또이 하긴 하네. 전설 무기 먹었으니까 대신. 여기 분양고 있지 않나? 여기가 아닌가? 그래, 이것도 챙기고 가죠. 용접 랩 올리긴 해야지 빠르게. 4렙은 금방 올리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아직 책이 없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책에서 막힐 것 같군요. 뭐야? 야, 토치 있다 여기. 아니 세상에? 토치. 토치가 이런 데 있었군요. 일단 가방이래. 차에서
그거 하나는 꺼내놔야겠네요. 아씨 여기서 못 들어가네. 잠깐만 꺼내야 되는데. 이 좀비 잡으면 되나? 샤워장. 샤워장이 아니라 바이러스 검열하는 곳인가? 네, 인근에 좀비 있으면 못 들어와요, 멋대로. 뭐야, 내린 거야? 어. 야, 한 놈은 그냥 밖에 나가 있어야겠다. 꺼내놓죠. 셋 다 꺼내놔야겠는데. 아니, 공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이요? 오늘 방송은? 적당히 앞으로 한 20분 정도만 더 할까요? 적당히 보고. 20시간 더? 오이. 이번 주에 방송 두 번 더 할 테니까. 오늘 기계 안 해도 돼요. 더 늦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서. 어, 곧봐. 시청자분들이 힘드네. 내가 시청자분들 배려를 해야겠지? 더 일찍 그래도 될 것 같군요. 제가 적당히 금속 용접 올려가지고 불바 하나 달고, 불바를 달면서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또는 서점 하나 찾고. 불바는 서점을 일단 찾아서 잡지를 읽어야 되니까. 내재를 내일 좀 일찍 켜주시면 안 되나요? 메시? 메시? 내일 안 켤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날 켤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포크 넣고 돌리죠. 갑자기? 6시 반? 일단 켜게 되면은 참고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어가지고 좀 늦게 켜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길. 어이 재료 달달하네. 고철 조각은 아예 안 쓰이는 아이템이걸요? 자, 프로판통. 됐어. 잠깐만. 용접 겁나 빠르게 올리는 걸로 해볼까? 이거 되지 않나? 용접에서, 아, 안 배웠구나. 아직. 안 배웠지. 이거 없네요. 아, 아주 사렙이네. 세공잡지 저거 읽어가지고 하면은 저거 진짜 빨리 올라요. 자, 일단 이제 여기를 뚫어야 하는데. 차로 뚫을 수 있나 이거? 뚫어서 한번 가보죠. 아래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군용 배낭 든 좀비가 또 나타났고요. 아하,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야? 단두대오? 오, 야, 책방이야. 말도 안 돼. 제가 찾던 책방 여기 있네요. 오와, 드디어. 야, 형망치 꺼내 빨리. 좀비가 찾아줬다. 좀비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철거하고 말았을 텐데. 아, 오는 길이 있구나 하고 보러 갔다가 발견되네요. 오, 좀비 설모가 있었구나 너희들. 나이스. 아, 근데 크진 않네요 그 와중에. 오, 베어버스 있어요 근데. 나이스! 5권 목공도 4권 챙기고.
아주 훌륭합니다. 창정비 3, 4권? 챙겨놓긴 해. 자, 일단 아예 족도 확인하고요. 재단소 2권? 군속 잡지는 없나? 그러게요. 레벨업 좀 빨리 할수 있긴 합니다. 나오. 오, 잠깐만, 스톱. 군속 3권, 나이스. 촬영병비 다 찾았고, 훌륭해, 훌륭해. 근데 그 외에 잡지는 없네요. 까비. 올 만큼은 봤다. 또 다른 데 가서 찾아야겠네요. 약간 드래곤볼 같은 느낌. 총기 몇방안 나오나 여기서? 총기 몇방 하나 나오면 참 좋은데. 쇠수랑은 많이 나오네 이상하게. 아 잠깐만 어차피 뚫어야 되잖아. 철거부터 하죠. 아, 좀비들 똑똑해. 기어코 한 바퀴 돌아서 오네. 어이구,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좀비 소리. 여기구나. 반갑습니다. 여기를 뚫어서 차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죠. 유튜브요? 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죠. 오! 오! 여여여여여! 아이씨 큰일 날뻔했네. 흑강 카타나는 모드 템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사우라비 모드 넣고 종합 프로젝트로 조금 하고 있거든요. 듣자하니 폭발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폭발검? 얘가 얼마나 좋은지는 아직 다른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폭발검을 일단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이름이 폭발검이래. 쉬들은 소리가 다르겠지? 뭐 폭발하는 소리 날것 같아서 기대가 되긴 해요. 됐어. 쓸 만큼 썼다. 이거 한개 읽고요. 이번에 수확이 좀 커. 왜냐면 여기 되게 책 찾기 좀 힘들게 돼 있어요. 구분도 좀안 가고. 근데 어찌저찌 찾았으니까. 충전 한번 하고. 대형맛이 자주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계속 쓰겠습니다. 좋았어. 정어리통 조림. 몸무게는 좀 빠지고 있으려나? 보죠. 오케이, 잘 빠지고 있네. 잡시다. 좋아요. 자, 차를 끄고 좀 지나가 볼까요, 이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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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중요한 거 하나 더. 제가 좀, 또 지금 바늘을 좀 찾고 있거든요? 아씨! 아이, 울리는 거 울리는 거고, 나 찾긴 해야겠다. 아씨, 봐봐. 이러지 마. 지금 안 울려도 됐잖아요. 바늘 어딨어요, 바늘. 바늘 좀. 오는 건 오는 건데, 갈 때 가더라도 바늘을 내놓고 가라. 반갑습니다. 바늘 줘요. 바늘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병원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바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선용 바늘입니다. 꿰매는 바늘 말고. 병원에서는 이제 봉합용 바늘이 있긴 한데,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옷 수선용 바늘이 필요해서요. 없네. 안 나왔네. 안 되겠다. 이 친구들과 장렬하게 싸우겠습니다. 어차피 저 차끌어도 지금 못 움직이거든요? 아, 지형이 좀안 좋은데, 근데? 위기다, 위기. 아, 이제 그 가정집을 수십 개로 털어야 될것 같은데요, 최소한? 많이 있진 않습니다. 가정집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최대한 날 확률이 높은 걸 털고 싶은. 뒤집은 없는 거죠? 당장 뒤집은 없습니다. 예, 뒤집은 없죠. 저쪽에서 또 넣어놓진 않았으니까. 병합 프로젝트 할 때는 뒤집은 별로 안 넣는 거 같네요. 소음 발생기 모드로 강렬하게 놓을 거니까. 시체를 이쪽에 몰아볼까? 여기다가 시체를 몰아보죠. 바늘은 안 나왔는데 여차하면은 그냥 천 찍기로만 레벨 다 올려버리죠. 바늘이 하도 안 나오니까. 와라. 좀비 16대 되면 좋겠네요. 걱정 마세요. 소음 발생기 켜면은 그만큼 올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기 성능 알지? 좀비 없는 곳에서 이만큼의 좀비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좀비가 옵니다. 내가 세지면은 쓰려고 박을 보고 있긴 하지. 와라. 좋아요. 이것저것 좀 나온 것 같고요. 뭐? 안경? 아, 근데 헬멧을 날려버려? 좀 그런데. 뭐, 얼어서 오고 있을 테니까 좀 철이나 찢어보죠. 사막 위장용 재킷 이런 거 나왔던데. 시원하게 그런 거 좀 입어볼까요? 여기 있다. 재킷. 재킷은 안 나왔나? 담배, 라이터.
몰라잉. 그냥 분해해. 재봉수. 생존. 일반. 여깄다. 못 찍게. 찢어요. 스투. 맞구나. 어? 올랐다. 이제 재단주 1렙이야?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아, 2렙까지 3렙까지인가? 오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클릭되면 공격이 안 돼요. 지금 공격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 그냥 꺼버리던 거 하는 게 나아요. 저거 때문에 물린 적 한 번 있어. 찍고요. 다 찢었나? 22개월 또 있네요. 됐어. 가죽 조각은 남겨놓고요. 실 합치기. 올티즘도 다 쏜다고요? 아, 그건 안 될걸? 올티즘은 좀. 올티즘은 썰긴 하는데, 요것보단 좀 더 계획적으로 움직일 것 같군요. 못 쏘는 건 아닌데, 이건 좀 대놓고 좀 많은 좀비하고 싸우려고 준비해 둔 건데요. 나중에 한 요거에 한 10배, 20배가 올 겁니다. 그거를 터트리면. 노르 느린 띠좀이요? 느린 띠좀이면 그냥 쏠 것 같은데요? 또는 모어트레이드 들어있어도 쏠 것 같아요. 이게 띠좀이 오다 보면은 컨트롤로 권투가 안 되는 구도로 올 때가 있어요. 요거는 내가 공격을 한 순간 컨트롤 극복해서 죽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부기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쏘려면은 모드가 좀 필요합니다. 바닐라로는 조금 힘듦. 대놓고 쓰기. 아, 맵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요? 그러게요. 근데 0.05 이거 1버전이 아니고 0.05버전이던데? 0.05면은 존버리드 완성해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0.05던데요? 예, 잘 만들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알파 버전인데 이 정도면 뭐. 어중간한 완성된 맵들보다 낫습니다. 다른 맵들 보면은 완성이 됐는데도 완성 안 된 것 같은 맵들이 있어요. 이게 완성태가 5%였군요. 그러니까 5%인데 떨어지는 구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내가 러시아에서 맨날 떨어진 거 생각하면은 나쁘진 않네. 되고요.
재고는 그게 아씨 여기 또 왜 이래. 잠깐만. 재고는 그게 완성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고성용 차량. 야 챙길 건 챙기다 내가. 에 왜 이래 자꾸. 뭐 가는 곳마다 울리는데요? 어 충전기다. 이거 챙기겠습니다. 줄 건 주고 간다 내가. 그냥은 안 가. 사슬? 몰라 챙겨. 표준 차량. 오 다 찾았다. 방석포 쓰이나요? 텐트 반드시 쓰이는데 뭐 텐트 쓰실 거면 쓰시고요. 근데 전 텐트 안 씁니다. 지금 캠핑카를 쓰기 때문에 텐트의 위치가 대체돼요. 자, 오 잠깐만. 편의점 들릴만 하다. 지금 계속 지도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지도 먹으면 좋긴 해요. 이거 버려놓고 썰어 제끼죠. 저 편의점까지만 보고 돌아가면 될 것 같고. 오 준비는 다 못했는데? 하지만 정화 프로젝트를 꿈꾸는 이상 이 정도는 다 썰어야죠. 정면에서 너무 세네. 이거는 사우라비 무기는 아닌데 사실 이거 마체테거든요. 사실 장검이 원래 좋아요. 물론 다른 특성 영향으로 좀 더 센 감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장검이 한 5렙 정도 되죠. 이게 장검이 7-8렙 정도 되면요 이만큼 썰어요. 바닐라에서도. 바닐라인데도 7-8렙 때문에 이 정도 썰어요. 장검 한번 7-8렙 찍고 써보시면은 놀라실 겁니다. 장검이 저렇게만 무기빨이에요. 마츠테 무기 종류 자체가 예, 구하기 어려운데 근데 또 마츠테는 수리할 수 있어서 일단 구하기만 하면은 마츠테 하나라도 나오기만 하면은 장검은 상당히 좋긴 하죠. 애초에 멀티 서버 한번 가보시면은 멀티 서버 1티어입니다. 장검이 대부분의 멀티 서버에서 한 1티어로 쓰는 무기들이 이제 도끼 또는 장검 이런게 나오는데 장검이 이제 안 지치고 한방에 죽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뭐 밸런스가 좀 오버 밸런스긴 해요. 그 가보면 근데 그건 바닐라 영향이긴 해요. 바닐라에서도 실제로 그러거든요. 도끼는 돌도끼가 제일 하이트 제일 높아요. 레벨 높았을 때 기준으로. 일단 바로 휴식하고요. 오래 휴식하네. 갔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한번 돌도끼가 레벨 돌도끼는 도끼 레벨 한 7-8렙 찍고 물구한 레벨 3-4렙 이상일 때 적당히 쓸 수 있습니다. 더 레벨 올리면 올릴수록 훨씬 좋고요. 좀비 한 150마리 이상 잡아도 지침이 뜨나? 단연 전투력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한 100마리 땅하고 잡으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 휘두르는 것보다 도끼가 한 1.5배에서 2배 사이로 빠르게 잡을 겁니다. 제일 빨리 잡는 건 곡괭이. 제일 빨리 잡는 건 곡괭이 정도? 네.
왜냐면 이제 벌목곤 전용 특성 때문에 공속기 너무 빨라요. 아주 빨라. 위에서 뒤에서 없죠. 여기다가 좀비 시체 좀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을 또 최적화하기 위해서 제자리를 많이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생각 없는 거,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한 서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있긴 해요. 요즘 하면서 지침이 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일로 와봐. 뒤에서 한 마리 오고요. 또로 봤을 땐 빠르게 얘한 마리를 정리하고 얘들을 정리하면 되겠군요. 이거는 각도가 상당히 안 좋죠. 맞고. 뛰면서 Q를 누르며. 아, 그건 모아야지. 반음만 나왔어도 참 좋았을 텐데. 홍기 멜빵 이걸 노리고 있거든요. 험난하겠군요. 그쵸. 그건 좀 험난하겠군요. 적당히 수도권에서 빠르게 정리할게요, 이제. 밤되니까 이것도 후딱 정리하고 편의점 한번 확인하고 런 하면 되겠군. 이거 잡는 게 편의점 때문이니까. 너무 믿는다. 비디오 테이프는 있네요. 제트 스쿼드라도 있네. 토치 구하셨나요? 예, 여러 개 구했습니다. 여기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결국 없네. 이 정도면 없을 수도 있겠다, 지도가. 월요일에 일정 없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좀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월요일은 다들 바쁘기 때문에 또 화요일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네요. 아쉽네. 다른 잡지는 하나씩 읽어주죠. 스 엔지니어 잡지도 하나. 농사 하나. 지도 안 만들지 않았겠죠? 안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알파 버전이기도 하고. 좀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방법이 대충 찾았다고 치고, 맵 화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충 찾았다고 치고. 인터넷에 있긴 한데, 응? 아, 그 제작자님이 그냥 올려준 거 아닙니까? 아이템이 있는 거는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아이템도 있으면은 그냥 찾으면 되고요. 일단 없어. 저템 정도요? 뭐그 정도는. 내가 그냥 디버그 켜가지고
그냥 이거 확 밝기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상으로 있는지가 중요해서 여차하면 내가 만들어버릴 수도 있긴 한데. 모두 개발로 그냥 한개 추가해버려도 됩니다. 이건 일단 좀 침착해보고요. 아쉽게도 맵 이름이 더커담이 아니래요. 뭐 디르커담 막 이러던데요? 더커댐이래요. 아 더커댐이에요? 더커담이 아니고? 더커는 맞군요. 담 그 데미라는데? 아 데미 탈 때 데미에요? 오케이. 그런 거였구나. 아 수역 받쳐줘야 쓰는데.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야 밤새 세우고 싸워야 되는데? DANM? DAMN 아닙니까? DAMN 아닌가? 단은 뭡니까? 단은 아 알파임? 이런 시청자라도 나 손은 포기하지 않아. 버스 풀광아. 오케이 풀광아 해줘야죠. 기다리십시오. 완벽한 버스를 위해. 좀비 해치웠나? 밤에 할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을 찢으면서 시작을 해야겠군요. 무기 숙련도에 따른 공격도 차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더커담이라고 하네. 근데 영문 표시 한국어로 옮길 때 그거 그 막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 이런 그런 거 좀 많을 텐데. 영문 표기를 한글로 옮길 때 그 뭐더라 막 그런 거 있음. 좀 같은 건데 비싼 것들이 많아가지고. 혀 굴리는 발음도 있어가지고 한국어로 표현이 약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애초에 영어가. 아유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뭐야 이거 안 보이잖아 대원망 씨. 잘 보이게 두자. 자동 정렬되는 모드 있나요? 자동 정렬이요? 어떤 자동 정렬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더 배럴 솔팅이라고 이 분류 체계를 좀 더 세부화 시켜가지고 찾기 쉽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이미 넣어놔가지고 제작 용접으로 따로 묶여져 있죠? 이거를 원하시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이제 음식 보존식품으로 따로 나열되어 있죠. 배럴 솔팅이라는 모드입니다. 인벤에서 상자 아이템 유효로 넣어주는? 어 그것도 하나 있을 거예요. 중복 텐뎀 자동으로 옮겨주는 게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안 떠오르네? 있긴 함.
읽고. 오케이. 촬영도 완벽하고만 이러면. 좋아요. 담배 피고, 잠 한번 자고. 자, 지도에 살포시 기록을 해볼까요? 여기 아래쪽 루트로 좀 뚫고 있긴 한데, 가기가 쉽지 않긴 하네요. 일단, 학교인데 표기가 잘안돼 있는 곳들. 아직 세분화되지 않아서 위치가 좀 헷갈리긴 하네요. 뭐, 지도 좀 채웠어. 주유소 위치도 적어둘까? 여기쯤에 주유소가 있던 것 같네요. 겁나도죠. 주유소. 이쯤에 주유소 있었고. 학교가 이게 학교였나? 학교였던 것 같아요. 학교. 오른쪽 밑에 초등학교 보석 건물이 있던 학교였고. 일단 조사를 둘다 확인했고요. 이거는 지워도 됩니다. 카센터요? 뭐 일단 조사한 곳, 다 체크해도 되지. 사실 조사한 곳이니까. 사실 지도에서 드러난 곳은 거의 다 조사했죠. 군막사? 여기에 언저리에 다 모여있어요. 여기 군막사. 근데 좀요 정도 위치했던 것 같아요. 조사했고.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 총포상. 기묘한 총포상. 총 없음. 총포상인데 총 없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원래 그총 상자 있는데 확률 리스프인데 잘못 설정돼 있어가지고 안에서 책이 나오지 않았나요? 뭐 다른 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이템이? 아무튼 뭐 총이 일단은 거의 없었던 걸로, 너무 없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 생각에 설정을 아직 다 세분화 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알파 버전이니까. 비디오 가게 다 털어버려서. 여기가 비디오 가게였나? 비디오? 일단 다 텀. 일단 싸그리 다 죽었어요. 여기서 다 주워서 박아버려 놨거든요. 여기에 챙길 건 없음. 좋아요. 일단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초반에 이제 작업할 거 여기 좀 어느 정도 갖춰졌거든요. 지금 검호까지 올라왔고요. 좀 멋진 검도, 흑강 카타나 이거 느낌 있게 얻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용접 레벨 좀 올리면서 무기를 좀 적재하고, 대망의 이제 소음 발생기 그 친구를 이제 본격적인 정화를 할 겁니다. 이 친구 있죠? 이 중에서 킬 스위치 하나 다음번에 만들어야겠네요. 이거 한번 울리기 시작하면은 장난 아니겠죠. 그렇죠, 정화. 초반에는 모험을 떠나면서 이것저것을 확인하다가 이제 후반부부터는 여기다가 울려 퍼져가지고 한 이쪽에는 좀비들 다 끌어모으는. 지금은 관광이 맞습니다. 왜냐면 초반엔 약해가지고 무기도 없고 약해서, 지금은 관광을 하면서 무기도 구하고 차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면서 관광 콘텐츠가 맞는데, 이제 저킬 스위치 만들고 울리기 시작하면은 정화 시작하는 거죠. 화끈할 겁니다. 좋아요.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차량 강화? 차량에 막 두둑 이것저것 붙이고 무기도 뽑고 킬 스위치도 만들어서 재밌는 정화를 시작해보죠.